이제 챗봇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업로드 탭에 오셔서 이 화면에 이제 오시면 데이터를 업로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신데요. 첫째로는 웹사이트를 크롤링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둘째는 PDF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셔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셋째로는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웹 주소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신 다음에 옆에 하위 페이지 포함 이 티엑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 아래 하위 메뉴들에 대해서도 다 스캔을 하는 옵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엑박스를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직접 입력한 웹 주소와 또그 하위 페이지들이 다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굳이 스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페이지들은 옆에서 이렇게 선택을 쭉 하셔서 이렇게 선택된 아이템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삭제를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이네 페이지에 대해서 크롤링을 시작하려면 이제 옆에 스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네, 좀 시간이 걸려서 데이터 업로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데이터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옆에 데이터 탭을 가주시면 이제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게 간혹 문장들 중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는 AI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은 수정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의미가 없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copyright by peer printer 이런 경우는 그냥 삭제를 눌러 주셔서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목적어나 주어가 빠진 문장들은 하나의 문단으로서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은 챗봇이 이 뜻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로드한 그 자료들은 이렇게 뭐 웹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필터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느 날짜에 업로드했는지에 따라서도 이 데이터 목록들을 추려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문장을 적어봤고요. 제가 직접 넣은 데이터는 또 여기서 직접 입력된 데이터 항목으로 가시면 이렇게 필터되어서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것들 아니면은 뜻이 애매한 것들을 삭제해 주시면 그 챗봇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나중에 채팅 세션들 이 탭에 가시면 고객들과 이 챗봇이 나눈 대화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 항목들을 나중에 확인하시면서 빠져있는 정보를 추가하시면 나중에 더 완성도 높은 챗봇을 방문자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으십니다.